아니 지금 몇 번? 어때요?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초특급 버라이어티 TV 쇼쇼쇼 슈퍼주니어 쇼입니다. 예, 오늘은 말이죠. 조용히 흥분했네요. 지금 시간이 3시 반. 빨리 취침을 하고 내일 또 건강한 상태로 또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멤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멤버들을 빨리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슈퍼주니어 특별한 리더 티키티키 이티키 아닙니까?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멤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빨리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려우기와 강인이의 방을 제가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까보시죠. 뭐 하는 거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앉아봐, 야, 앉아봐. 야! 이 자식들! 뭐 하고 오셨어? 내 생각에 형은 프라이드 한번 하고 있어. 아, 프라이드 3라운드? 3라운드? 좋아. 오! 그라운드 식인가? 아, 좋아. 잠깐만. 근데 여우기가 지금 앞서가는 거. 자, 이건 무슨 기술? 한번 얘기해봐. 이건 무슨 기술이야? 타이 마사지 기술. 아, 타이 마사지. 아, 그 유명한 거 타이 마사지 기술. 이야. 자, 아, 자, 잠깐만. 다시 말인데. 야, 지금. 야, 아, 저. 야, 저. 야. 타이 마사지 기술. 야. 지지. 잠깐만, 야, 내 형이야. 앉아봐. 빨리 자야지. 벌써 자. 내일 자, 내일 7시부터 스탠바이야. 됐어요? 7시부터. 다시 말씀해주세요. 시간 조금만. 조금만 뒤로. 알았어. 그래도 방금 배가 입어. 멤버를 제어하는 입장인데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너무 처절한 응징을 당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저 방은 사실 뭐 냅둬도 언제든 신경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음 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은 정확히 4시고요 지금 방구의 시간은 보다 시계 약 없잖아요. 왜 이러세요? 지금 한국은 2시, 한국은 4시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니다. 방콕이 2시, 한국이 4시입니다. 제가 지금 보세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돼서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좀 아주 시차 적응이 덜 돼서 아, 왠지 2시간 빨리 졸려요.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저는 한국 지금 태국이 온 지 몇 시간? 1시간도 채 안 됐지만 한국이 그립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동생, 사촌,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슈퍼주니어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한국 시간은 12시예요. 아유, 아까부터 왜 얘기하고 싶어? 지금 여기 태국의 시간은 이제 10시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가 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어요. 네. 2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시간 멈춰줍니다. 그렇죠. 여욱, 강인의 제가 재우기를 실패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했다는 의지로 은혁, 성민방을 제가
앞에 앉은 수백 사십이로 뭐 원혁이와 뭐 성민이든 뭐 강인이든 뭐 힘이 세다 그렇지만 뭐 말도 잘 듣고 모험생 스타일은 뭐 잘 듣죠. 사우디컵. 사우디컵. 나들 딱랄랄랄라 합시다. 딱랄랄라. 딱랄랄라 보냐? 딱랄랄라 돌려. 딱랄랄라. 어? 딱랄랄라. 딱랄랄라. 야. 되게 랄라. 지금 4시가 넘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뭐 하고 있는 거야? 4시. 4시 반에 저기 자려고 그랬어. 아. 같이. 이걸로 풀어. 이거 풀어. 원카드. 아, 풀어야 되겠다. 원카드. 원카드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야. 그 스냅 나온다. 스냅 나온다. 야. 좋아. 기술 보여줄게요.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망신 당하지 마.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한번 더. 뻣뻣하네. 좋아. 기술은 말이야. 아, 보여줘. 여기 카드가 안 들어와. 아니, 두 번의 기회는 있어야지. 자, 기술. 들어가. 한번 들어가줘! 들어가서. 야! 좋아, 야. 형이랑 협상을 하자. 뭐야. 왠지 형이랑 협상을 우리가 불리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유리해. 너희들이 고른 카드를. 형이 찾겠어. 형이 맞추겠어. 혹시 마술? 마술로서 형이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 골랐다. 근데 형이 이걸 맞췄어. 네. 그럼 바로 자는 거야. 오케이. 바로 자는 거고 만약에 형이 못 맞췄다 그러면은 그럼 자유시간? 자유시간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네. 내 스케줄 형 혼자 다 할게. 오케이. 좋지? 오케이. 좋아. 내일 스케줄이 뭐지? 막 무에타이 하고 막 그런 좀 때려 부수고 막 좀 바빠. 여러 군데 인터뷰도 가야 되고. 자 성민이 하나 부르고 우리에게 하나 부르고. 좋아. 이걸 카메라에 그래, 카메라한테 보여주고. 나 형은 무슨 카메라의 트릭이나 그런 거 절대 없는 거 알지? 보여줄게. 섭겠어. 사실 그 사실 말이지 뭔가 트릭 있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답이 나오고 있거든. 자 펼쳐봐. 진짜요? 빨리 피가 왜 그래. 맞지? 뭐야? 야 누워. 잠깐만. 저도 한 개 할게요. 뭘 한 개? 협상 끝났어. 야 저도 마술 가자 치워. 마술. 무슨 마술? 형이 고를 카드를 제가 맞춰볼게요. 맞춰? 그래. 네. 짝 넘길 테니까 스톱해요. 퉁? 아 퉁은 바로 위에 거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바로 위에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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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이걸 맞춰. 다이아큐라고. 맞다. 예, 잠깐만. 인정 못해. 형 이거 다이아큐 어디 있어요? 네 났다. 다시 스톱 해줘요. 민혁아 스톱 해줘. 네. 스톱. 오. 줘봐. 왜요? 야, 자. 찌쟁이요. 형 이거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겨. 자, 여기 성민 씨인데, 자. 성민이 누워. 자, 성민 내일 아침에 깨워주러 올 거니까. 지금 나 이렇게부터 2시간밖에 못 자. 2시간 반? 자. 우와. 아니야 이거 두 개 더 더워. 아 추워. 태국이 굉장히 추운 날이야. 자칫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 있어 알지? 또 내 에어컨도 막 되게 냉동 조심. 성민이 자. 성민이. 자 이제 잠이 잘 올 거야. 우리 은혁이. 나 잘 자요. 은혁이. 우리 은혁이. 은혁이. 아니, 침을 뱉어. 침을 뱉어. 은혁이. 자, 이제 살짝. 자, 텔레비 끄고. 자,
됐어. 잘 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마지막으로. 형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너 부당하다. 뭐 이게 뭐 인정 못한다. 나는 지금 잠을 잘 수 없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다 받아줄게. 좋아, 나 좋아. 어? 스님 왔다. 아, 누워있어. 아, 스님. 누구세요? Who are you? 누구세요? 아무튼 빨리 자리마. 예, 잘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버하고 있어. 가자. 네. 가자. 형님 가서 주무십시오. 아, 피곤하다. 아까 갈라 그러는데 왜 불러 나는 거야? 아까 지금 들 빨리. 자, 선배 이제 갈려고 했는데. 왜 같이 자게 오늘? 같이 자. 같이 자. 4시? 4시? 4시 하시다. 네, 여기 우리 연락본대 불러 주세요. 오케이. 그냥 운영이다. 내가 줘. 연락본대. 자, 내가 내가. 자, 빨리 일단 누워 봐. 지저분. 일단 누워. 찾았어? 자, 아까 성민이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돼. 잠깐만 이거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가만 있어. 뭐 하나 부자. 아 뭐? 네, 안 돼 형님 이거 이보 이보 여기 이제 잘 시간이에요. 참지 마. 잠깐만 참지 마. 잘 시간이에요. Move, 잠시 stop me, stop me. 잘 시간이에요. 어? Don't move. Don't move. Stop, stop. Oh my god. Relax, you relax. Stop.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자, 이제 강인이. 자, 이제 잠이야, 잠. 자, 강인. 연아. Relax. Relax.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Okay. close your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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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아우 보기 경련이다. 사실 말이죠, 제가 뭐 은혁이, 성민이 방금 뭐 한 90%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강인이 어우 깜짝 놀랐어. 뭐 강인이 뭐 그런 걸로. 아, 아무튼 이 방도 안타깝게 실패입니다. 마사지 무조건 받아야 돼. 마사지 마사지 받으러 온 거야.
다른 이유 없어. 마사지 마사지. 내 거 한번 써보자. 지금 마사지 누나 마사지 해버린다. 빨리. 마사지. 안돼. 없어. 마사지 모르지. 마사지 머릿속에 마사지 뒤에 타국인데 많은 분들 오셨어. 이날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온 것 같네요. 그죠 씨 아저씨? 그렇네요. 국내에서는 제 플랜카드 보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머릿속에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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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참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시간 좀 짧게나마 30분 정도 받았는데요. 받아보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 잠깐만. 네, 이제는 말이죠. 방이 두 군데가 남았어요. 우리 동해와 기범이가 같이 쓰고 있는 방인데요. 일단은 그 방은 제가 걱정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뭔가 온순하고 뭔가 모험생적인 우리 그런 이미지들. 자, 우리 한번 기범이와 동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목이 아파서. 목이 안 돌아. 자, 일단은 문이 잠겨 있는데 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저희가 이쪽 방, 뭐 동해와 기범 방, 뭐 거의 없어요.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십시오. 자, 일단은 제 목소리 톤을 좀 낮추고. 뭐 사실 말이죠. 당연히 오빠, 성민은 내가 실패했습니다. 뭐 실패 뭐 인정할 줄 알고 실패했지만 뭐 사실 뭐 기범이와 동해 뭐 팀에서 가장 믿는 동생들이고 가장 온순하며 가장 모험생적이며 가장 뭐 자신의 꿈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뭐 강인이나 레옥이나 은영이나 성민이처럼 뭔가 자신의 그런 불분명 꿈을 힘으로 표출하지 않고 뭔가 노력으로써 뭔가 땀으로 스승화시키는 그 우리 두 멤버들. 야 이게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우리 동해 오늘 또 스케줄이 또 파타야에서 멋진 뭐 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또 머리 이렇게 한번 이제 예뻐. 봐 왜? 자자 누구야? 아 왜? 자자 사실 뭐 아직 기범이 또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우리 기범이 굉장히 드라마다 시트콤이나 뭐 굉장히 바쁜 스케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스케줄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지금 태국에 와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말이죠. 제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저희 기범이 참 많이 힘들고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자자야. 뭐요? 자자 그러면은 빨리 가봅시다. 보셨죠? 제가 지금은 말이죠 뭐 기범 동해 제가 믿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뭐 쉽게 성공할 수 있었고 이번에 마지막 방입니다. 한경 신동 커플은 아니죠.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방인데 뭐 일단은 여기 많이 일단은 여기가 이거세요. 어 뭐라 괜찮아. 너희들에게는 프리덤 그렇지. 야! 좋아. 사실 그 정신병자의 선이 볼 수 있는 작총 자 제가 매너특 아닙니까. 매너특 배를 누르고 사실 말이죠 여기는 지금 우리 한경 슈퍼주니어 히어로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멤버 한경 일단 몸이 굉장히 이뻐요. 그 라인 S라인 살아있고 굉장히 멋진 몸매를 한 몸매를 하고 있는데 한경 앉아 뭐하고 있던 거야? 뭐하고 있었어? 어떤 운동 한번 보여줘. 푸쉬업. 야, 부샵, 야, 부샵, 사실 말이죠, 이거 MC가 됐으면 이런 거 꼭 한 번씩 해주고 가야 되는 게 이것도 매너 아닙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샵, 자, 뭐 사실 남자라면 뭐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던져놓고 뭐 한 경우 다시 한번 보여줘요. 오. 야!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아까 이거 당하고 왔는데. 아우, 왜? 나 도와줄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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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이 자. 아, 오늘 많이 당한다. 자,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됐고. 자, 우리 신도. 야, 나. 뭐 하는 거야? 라면 먹어. 자, 막 이제 라면 끓여 먹을 거고, 과자 먹었고, 이거 먹었고. 그만 먹어. 먹는 게 유일한 낙이. 아, 먹는 게. 아, 우리 끝나고 계속 먹고 있어. 사실 말이지, 우리 씨. 아, 근데 그 사실 내가 태국. 어, 물이 끓었어. 조용히 해봐. 물이 끓었어. 아, 그 사실 우리 신동이가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와 그런 이미지로서 미라클에서 굉장히 그런 새로운 퍼포먼스, 그동안 그 많은 가수들이 선보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신개념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동이가 그 중간중간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살이 5kg나 빠졌지? 네? 5kg나 빠졌지? 5kg 빠졌는데 요요 현상으로 15kg가 다시 그치, 다시 쪘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 얼굴이랑 지금 태국에 왔을 때 얼굴이랑 참 안 돼 보여요 지금. 많이 부었어요 지금. 그만 먹으라고! 여기 맛있는 게 많아. 맛있어. 뭐가 맛있지? 아까 수아. 아, 수아. 나나나나 수아. 수아가 맛있어. 아, 혹시 아까 그 음식 다 먹은 거야? 어떤 음식? 아까 그 식당에서? 아, 수아 음식? 맛있어. 그또 수아밖에 기억이 안 나. 아, 그러면 먹었으니까 운동을 해야 돼, 그치? 푸시업 실시. 푸시업. 야, 오케이, 푸시업. 몇 개? 3개? 3개, 아 5개, 스피드하게. 아 이거 5개. 아 3개, 오케이 3개. 오케이 3개, 2개. 2개? 아니야, 오케이, 1개. 1개, 오케이. 운동을 해도 1개는 제대로 해야 돼. 오케이. 자. 잠깐, 쌉. 어, 웃기려고 그런 거죠? 웃기려고 그런 거죠? 제대로, 시청자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거 의아해 주세요. 자, 제대로. 자, 시작. 아, 나 사실 푸시업 못해. 아, 푸시업 못하면 아까 그 두 번째 했던 거. 두 번째. 윗몸 물구나무 서서. 아니, 그걸 어떻게 푸시업을 거. 시청자 슈즈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아, 일단 안전을 위해. 일단 보여줘. 아, 일단 안전을 위해. 오. 좋아. 야, 건실의 다리가. 야, 좋아. 쌉. 사디캅, 사디캅. 자, 자, 이번엔 신동. 자, 이제 안전장비 다 설치하고. 좋아. 좋아, 간다. 자, 그대로. 자, 바지 넣고. 자, 15. 자, 흥. 아, 나 이거 어떻게 했나? 나 무서워. 한 번만. 머리 대고 하면 안 돼. 아, 머리 대고, 오케이, 머리 대고. 오케이, 오케이.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아, 도와줘. 도와줄게. 자, 호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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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 그만해, 먹어. 됐어. 야, 이제 운동 되겠다. 신동,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되고. 이제 사람이, 그 사실 말이지, 그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행복하고. 그치? 아, 잤어. Stop, please, stop. 자, 이제 먹었어. 따뜻해. 먹었잖아. 에어컨도 있어. 에어컨도 있어. 옷 입었어. 이제 다 생겼는데 자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신경질을 내게 돼. 그럼 음식 맛이 떨어져. 그치? 빨리 자야 되잖아. 그치? 오케이. 하경도 이제 운동했단 말이야. 그럼 근육을 쉬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 심장이 떨린단 말이야. 심장을 쉬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 오케이, 그럼 일단 자, 둘이 침대 그래. 일단 누워주고. 오케이. 그치? 자, 침대 누워주고. 잠깐만! 뭐야, 이 사람! 아, 뭐야? 야, 신경 쓰면 이거 랜덤이에요. 자, 신동. 모든 방이 다 있는 거야. 자, 신동. 자요. 자, 신동 누워요. 뭐야 이거? 여기요. 아, 야. 자, 신동 가자. 자, 신동. 굿나잇. 자, 우리 한경이도 우리 한경이 굿나잇. 오케이 굿나잇. 자, 빨리 자, 신동이도 잠깐만 눈을 뜨지. 잠깐만 잠깐만 콧바람이 세져. 자, 우리 한경이
눈을 봐, 눈을 봐, 눈을 봐. 잘생겼어. 아! 잘한다. 바이바이. 내일 올게, 오케이. 안녕. 자, 보셨죠?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두 성공리에 마치고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멤버들 깨우러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재워줘서 고마워. 슈퍼주니어의 트위트의 디였고요. 항상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알고 어떻게 왔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름이 막 한글로 적혀있어요. 와 신기해. 태국에서 먹히는 얼굴은 신동이형. 신동씨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 먹어주나요? 신동씨 스타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얼굴 태국 스타일인가요? 싸우니까 시민으로 한국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여기에 놀라있기로 했습니다. 한글로 저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저희 사진이 이렇게 플랜카드가 다 돼 있는 거. 우와 진짜. 아까 저기 팜플렛 중에 신동 선생님 많이 닮아 보셨어요? 오 신동 씨도 있어요. 제가 찍었어요. 우와 많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제가 태국에서 먹히나? 쉽잖아요. 쉽잖아요. 쉽잖아요.